저는요, 정말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성남의 태평동, 아직도 생각나요. 지하 네. 단칸방 월세 300만 원짜리 살던 와. 사람이에요. 그 월세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에 방은 한 칸에 주방 겸 욕실 겸 네. 현관 문 열면 화장실이야. 저도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그렇게 가난을 했는데 그 돈 되는 땅의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좀?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세 가지인데 일단 지역이 이슈가 커요. 누가 봐도 여기 돈 되겠다.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아무 땅이라고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도 지역 되게 중요하죠.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차이인데 저는 그것을 돈 되는 땅들을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암기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경기사 돈길 물어라. 이렇게 네.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네, 자, 네.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용인 밀어주고 있죠. 충청도 밀어주고 있죠. 서해안 밀어주고 있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곳인가.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그죠? 규제하는 지역을 도대체 왜 투자를 합니까? 두 번째는 기예요, 기. 기업이 이전을 한 곳이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기업이 있는 곳만 땅을 사세요.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기사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가. 평창은 어때요? 거기는 일시적인 인구 유입이었죠.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연령대가 소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땅값과 상권과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정기사 돈. 이 돈은 뭐냐면요.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 세수를 어디에 뿌려요? 지자체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연봉자들이 오면 굉장히 좋죠. 돈길. 돈길은 뭐냐면 길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인가. 네네. 그래서 도로교통망 계획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길이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예정이 많이 잡혀 있거나 그래서 돈이 될 지역을 보면은요. 복잡해 혈관. 그런데 이렇게 전라북도 고창이나 이런 데 있어요. 그냥 혈관이 거의 없어. 그런데 그런 곳 말고 막 혈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물을 끼고 있는 한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예전에 저수지 있잖아요. 낚시터. 안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낚시터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요. 충청도도 그게 르네상스 개발이라고 그래서 네. 크루즈 여행을 하게 개발 계획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평택에 가면 방죽 이게 사투리예요. 저수지를 말하는 방죽인데 네. 와 좀 깜짝 놀랐잖아요. 방죽이 앞으로 이렇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곳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기사에게 돈길을 물어라. 네, 제 책에 다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땅에 투자할 때 자꾸 오판을 하고 네. 잘못된 땅을 사게 되는 걸까요? 일단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땅이 와도 어때요? 네. 이 좋은 땅이 나한테 왜 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봐요.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 좋은 땅이 저한테 왜 와요? 사기꾼의 먹잇감이십니다. 뭔지 아시죠? 스스로 좋은 땅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좋으네요? 자, 이분이 나한테 사기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치죠. 결국엔 뭐냐면 스스로가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매물을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눈빛을 제발 보내시면 안 돼요. 보이시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러려면 좀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땅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꼭 먹잇감이 돼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네. 싼 땅을 좋아해요. 좋은 땅을 들이밀다가 땅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가격으로 미는 거예요. 봐봐. 그쵸, 싸지? 네, 싸지? 그쵸. 싸지?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항상 땅을 사실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 일대에서 가장 비싼 땅부터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회원님들한테 현지답사 갈 때 제발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여러분들 가방에 10억씩 현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10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물을 봐야 되는데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고 자꾸 싼 땅을 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게 상대방에게 사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라? 있는 사람처럼 나 한 10억 있으니까 좋은 땅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땅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싼 땅을 알아보는 안목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매물을 추천하시는 분도 그래서 안 좋은 매물을 잘 던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꾸 이슈만 쫓아가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이닉스가 지금 난리 났잖아. 오 그래?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이슈도 중요하지만 땅 자체가 좋아야지 라고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으셔야죠. 저희는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가치를 딱 보고 이슈가 이렇든 저렇든 그냥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초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물을 추천한 사람을 찔러봐요. 아니 그리고 왜 자꾸 눈맞춤을 하면서 검증을 하냐 이거예요. 서류 눈맞춤을 하세요. 야 서류로 나를 증명해줘. 이렇게 가야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땅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저절로 공부가 돼요. 네 번째는요. 간단한 권리 분석은 스스로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루만 앉아서 공부하면 되겠네. 여기는 뭐 이거는 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서류 보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들 사기가 안 당해요. 권리 분석만 스스로 간단하게 할 줄 안다라면 정말 좋은 땅 삽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성남의 태평동 아직도 생각나요. 지하 단칸방 월세 300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에요. 그 월세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에 방은 한 칸에 주방 겸 욕실 겸 현관 문 열면 화장실이야. 저도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그렇게 가난을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경제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만큼 그렇게 뭐 똑똑하지도 못했고 되게 순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대를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돈과 행복이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안 거지. 그래서 돈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 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더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배우면서 자본시장을 이해했고 부동산을 이해했고 또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을 멘토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자들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습관화가 배워버린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돈을 쓸 때 쓰고 그런데 저희가 무의미한 돈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옆에 멘토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분들도 다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재테크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돈을 공부하셔야 돼요. 마인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돈을 끌어당겨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은 인간 누구나에게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한다. 신은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해요. 그 돈을 선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신이 검증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인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요함,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신과 줄다리기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며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액션 전략이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추천책이 돈의 속성 그것을 읽으세요. 부의 추월차선 그것을 읽으세요. 그러면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이 또 그 안에 있어요. 결론은 앞으로 돈 벌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래서 소득 전략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를 좀 마스터하시면 돈어월이 돈 걱정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지금 전수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많은 연구와
많은 솔루션 개발과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언제든지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비법서가 있어요. 그래서 렛미리치라고 해서 소책자로 제가 정리해 놓았으니까 오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100억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해안 골든벨트의 내 땅을 찍어라의 저자 이라이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